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더운데 비는 오고 여름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제가 이번 여름에 잘 쓰려고 올리브영에서 잔뜩 쇼핑을 했는데요. 근데 랭킹템이라고 해서 샀는데 좀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거 안 되겠어? 저한테만 안 맞은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쉬운 템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잘 쓴 템, 추천 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잘 쓴 템 그리고 아쉽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봤는데요. 이번 여름 올리브영에서 뭐 쓸까 고민되셨다면 저의 리뷰 한번 보러 가보시죠. 뿅! 먼저 스킨케어인데요. 제가 공병템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바로 앰플입니다. 여름에 속건조는 없애고 싶고 번들거림은 싫을 때 제가 항상 찾게 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앰플앤의 세라마이드 샷 앰플인데요. 제가 복합성 피부다 보니까 겉피부가 한여름에는 쉽게 끈적해집니다. 속은 또 뭔가 열감도 있고 건조한 이 느낌 너무 부르부르 부르키하다는 거. 여러분 제가 뷰티 유튜버만 10년 차인데 얼마나 많은 제품을 써봤겠어요. 근데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을 제가 여름마다 찾게 되는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일단 보습력이 뛰어나고 이 피부 속에 수분이 증발돼서 생기는 속건조 아시죠 여러분? 그거랑 각질 부각까지 되면 막 푸석푸석해지는데 그런 걸 확 잡아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제형을 보시면 살짝 우윳빛의 밀키한 제형이죠? 얼굴에 발라주면 피부에 쫙 먹으면서 흡수돼요. 특히 저는 한여름에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게 저 같은 복합성 피부는 묽은 제형의 에센스나 앰플까진 괜찮지만 크림까지 가면 너무 기름지다는 거. 근데 또 안 바를 수도 없고 그럴 때 토너나 묽은 에센스 발라주고 이 세라마이드 샷 앰플 한번 발라주세요. 잘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면 스킨케어 끝? 작년 여름에 제가 이렇게 한 통을 싹 비웠거든요. 이렇게 큰 통인데도 그냥 싹싹 비워집니다 여러분. 뭔가 피부가 산뜻하고 안은 촉촉한데 겉은 그렇게 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열대야가 심할 때도 밤에 피부가 답답하지 않고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메이크업 전에 피부결 보습해줄 때도 잘 쓰는 제품인데요. 좀 매트한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 써주시면 화장 쫀쫀하게 잘 먹습니다. 뭐 앰플앤이 앰플 맛집, 세트 맛집, 올리브영 2년 연속 1등을 했기 때문에 뭐 말해 뭐해 입만 아파. 이 제품은 올리브영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에서 둘 다 구매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해요. 이번에 100ml에 10ml 휴대용 앰플을 얹어서 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여행 가실 때 휴대용으로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쓸 때마다 만족도가 항상 높았어요. 그리고 세라마이드는 여러분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인 거 아시죠? 무려 3종류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듬뿍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요. 여름에 스킨케어 좀 간단하게 끝내고 싶으신 분, 좀 촉촉하게 쓰고 싶은 건성 피부, 혹은 산뜻하게 쓰고 싶은 복합성 지성 피부까지 두루두루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추천! 다음은 제가 하도 광고가 많이 뜨길래 궁금해서 사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딥트 31 피치맛 번. 이거는 정가는 49,000원인데 올리브영에서는 조금 할인을 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참고해주시고요. 이 제품은 주연영님, 뭐 이나연님 찐템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하고 막 페이스북 광고도 엄청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소재 성분이 들어가 있대요. 악시포닌? 이라는 게 주 원료라고 하고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전에 뭐 다른 제품들도 많이 먹어 봤었지만 이번엔 신소재 성분이라고 해서 먹어봤습니다. 근데 일단 효과가 있었냐 라고 하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먹어도 찌지 않는다라는 느낌은 조금 있는데 근데 막 빠진다? 이건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뭐라는 거야 싶죠? 저도 제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화장실 자주 가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이걸 먹었는데 화장실 자주 가더라고요. 아침마다 배가 아파가지고 막 화장실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뭔가 먹은 대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루 종일 좀 힘이 없었어요. 뭔가 열감이 나면서 힘은 없고 약간 이렇게 지쳐있는 느낌? 아무래도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은 사바사, 케바케라서 이게 뭐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힘든 것 같아요. 그나마 다른 보조제보단 낫다 싶었던 이유가 뭐 비타민 같은 거 잘 챙겨놨더라고요. 비타민 BCD도 들어가 있고 뭐 나이아신 뭐 이런 성분들을 좀 챙겨놔서 뭐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거나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도 집어넣었다는 거. 영양제 겸 보조제 느낌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이런 제품은 역시 사바사. 다음은 제가 여름까지 쭉 쓰려고 샀다가 여름 전에 다 써버린 제품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다 썼냐고요? 제품이 그냥 싹 다 사라졌어요. 부러져서 없어졌습니다. 또 쓰고 싶은데 없어요. 누르니까 아무것도 없죠? 지금도 뭐 조각이 좀 흘렀는데 다 없습니다. 또 워낙에 초슬림이라서 뭐 사실 그렇게 기대를 안 하긴 했지만 정말 잘 부러지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 제품 보여드리려고 촬영한 날에도 마지막에 부러졌습니다. 이 조각이 막 떨어져가지고 우수수 하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뚜껑이 빡빡해요. 그래서 이게 이걸 열고 닫았다 할 때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부러지는 것 같고 저는 좀 덤벙 허둥 스타일에 힘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부러지지 않았을까. 좀 제 탓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잘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근데 저처럼 좀 덤벙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은 좀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하셔야지 않을까 싶고요. 제형은 되게 부드럽고 잘 발립니다. 모양도 예쁘게 빠지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안 번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번지더라고요.
네. 한 3, 4시간 정도 있으니까 이 삼각존에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제가 삼각존 언더가 좀 넓은 편이라서 좀 도톰하고 잘 번지긴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좀잘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사용하실 거라면 이 사용 전으로 파우더 처리나 뭐 프라이머 사용 같은 걸꼭 권장을 할게요. 이걸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제가 다른 대체품을 찾았는데요. 요거는 투크 아이라이너입니다. 요거 제가 요즘 좀 정착했어요. 6가지 컬러가 있는데 저는 쿨리쉬 브라운을 선택했고요. 이 제품도 부드럽게 발려서 발림성은 좋은데 코스모리만큼 잘 부러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뚜껑 열고 닫거나 할 때도 탄탄하면서 뻑뻑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그려지는 것도 좋았지만 이 제품이 시간이 지나도 훨씬 덜 번진다는 거. 가격은 이게 좀더 나가지만 저한테는 이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 잘안 부러지고 그리고 지속력이 다른 것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단점이 없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게 단점이 이게 슬림 라이너 중에서는 조금 두껍습니다. 아무래도 발림성이 부드럽다 보니까 잘 부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두께로 타협을 보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사용 전에 뭐 살짝 이렇게 휴지나 솜에 갈아서 쓰기도 하는데요. 뭐 그렇게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쁘게 잘 그려지고 일단 부러지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제품이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추천! 다음은 제가 여름에 파데프리도 많이 하고 선크림만 바르고 뭐 약간 메이크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자연스럽게 쉐이딩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컬러그램의 쉐딩 스틱이고요. 03번 뉴트럴 컬러를 사용했어요. 스머지 할 수 있는 스펀지 부분 그리고 쉐딩 스틱이 양쪽에 달려있는 디자인이고요. 부드럽게 얼굴에 칠해주고 스펀지 부분으로 쓸어주니까 생각보다 엄청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더라고요. 그리고 시중에 나온 쉐딩 스틱들 보면 스틱이 좀 두껍고 뭉툭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 쉐딩 스틱은 세밀한 부분까지 터치할 수 있게 나온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코라인이나 눈가에 해주기도 좋았고 이중이나 턴라인도 섬세하게 터치 가능. 크기도 작고 가볍고 휴대성도 좋아서 여행 다닐 때도 좀 갖고 다니기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도 제가 이 쉐딩 스틱을 사용했는데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만족! 추천! 다음은 바디 스크럽입니다. 네, 바디 스크럽 오랜만에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요거는 트리엇의 새로 나온 향기인데요. 파인애플 향이에요. 제가 그전에 트리엇 스크럽 잘 쓴 적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봤고요. 그전에는 제가 엑소틱 블룸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향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맡은 향도 좋았고 잔향도 좋았고 이번에는 뭐 새로운 향도 나왔고 좀 트로피컬한 느낌을 경험하고 싶어서 파인애플 향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향은 환타 파인애플 향? 역전 할머니 맥주 파인애플 샤베트 향?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약간 달달하면서 좀 상큼한 디저트 향이에요. 트로피컬 향을 기대하고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막상 써보니까 좀 슬펐던 게 일단 제형 자체의 향은 좋아요. 근데 샤워하면서 몸에 스크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스크럽을 하고 나서 남는 몸의 잔향이 그 문방구와 파인애플 슬러시 향? 너무 추억의 500원짜리 슬러시 향이랄까? 이게 달달하긴 한데 너무 인공적인 파인애플 향이 나서 아, 좀 아쉬웠습니다. 나는 휴양제 트로피컬을 원했는데 내 몸에 남은 건 가루 슬러시 향이라니. 이것도 나름대로 매력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30대의 나이에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살짝 유치한 향이 나가지고 네, 저는 좀 포기를 했습니다. 호불 호가 강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은 데오드란트인데요. 제가 크리스탈에서 나온 로론 데오드란트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보통 데오드란트는 향이 센 것들이 많고 향이 없으면 효과가 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서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써보니까 무색 무취인데 효과가 괜찮더라고요. 채취 자체를 부드럽게 잡아준다고 해야 할까? 특히 샤워한 직후랑 나가기 전에 사용을 해주면 잘 말려주기만 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땀도 좀 덜 나고 일단 냄새를 많이 잡아주고요. 이게 바를 때 시원하고 마르고 나면 되게 뽀송뽀송해집니다. 여름에 끈적임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저의 개인적인 꿀팁은 샤워 직후에 이렇게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뭐 선풍기나 드라이기 같은 걸로 완전히 건조를 시켜주세요. 이게 건조가 되면 되게 뽀송뽀송해지면서 효과가 오래가더라고요. 잘 말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통기가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라는 거. 아무튼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추천!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여름 올리브영 추천템 그리고 아습템 해봤는데요. 좀 추천템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쓴 제품들이고 아습템도 뭐 제품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 쓴 것도 있고 저한테 안 맞았던 제품들이다 보니까 무조건 안 좋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